결국에는 오리배를 못 탔습니다. 아쉽습니다. 그렇기만 할 줄 알았는데 갈 때 되니까 좀 걱정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울었네. 군대 가기 전 날씨가 나긴 했었는데 그래도 추석 지나고 가을이었어가지고 하고 싶은 하고 싶던 일을 이제 딱 하는 거잖아. 내가 항상 이 머릿속으로 그리던 건데 아 전역하고 서울 가서 나도 이제 군대 살면서 음악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. 항상 내가 그렇게 꿈꾸던 건데 머릿속을 그리고 왜 이렇게 근데 좀 싱숭생숭하지 답답하고 좀 그런 아 근데 또 의외로 약간 홍대에 서울 가서 걱정되는 것도 있긴 한데 항상 이랑을 떠난다니까 좋지 이상하다 좋지 그러니까 난 진짜 미랑 뜨고 싶었는데 어제랑 오늘이랑 추석 때랑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왜 이렇게 미랑이 예뻐 보이지? 오늘도 집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찍는데 아까도 해천 찍었잖아 왜 이렇게 예뻐 보이지? 갈 때가 돼서 그런가 할아버지가 또 너무 아쉬워하는데 좀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 뭐야 이거 서라고? 가서 맥딜 시켜 먹자. 맥딜 먹으면서 짐 좀 싸고. 맘프를 사버렸지 뭐야? 마근. 미리 짐을 싸야.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니까 지금 짐을 다 싸야 된다. 이 방도 이제 이 방도 이제 마지막이다. 얘네들도 챙겨줘야지. 금방 꺼내줄게. 좀만 참아. 짐이 많다. 이쁘게 안녕. 성공해서 돌아올게. 돈 벌어서. 설날 때 보자. 안녕. 아 게을러서 문제다. 진짜 문제야 게을러서. 이 PD에게 이 곡을 바치겠습니다.
초콜릿을 먹어도 까먹었다. 초콜릿을 먹어도 달콤하지 않아요.